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전도선교 주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에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셨지? 예수님,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기뻐요. 여기는 갈릴리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단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맞다. 나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그럼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정말요?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 힘이 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꼬마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안녕? 예수님 안녕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와, 그게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주어라. 네, 예수님, 약속해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도록 꼭꼭 복음을 전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할 거란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니 정말 든든하죠?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짠! 갈릴리입니다.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짠! 복음입니다. 세 번째 퀴즈.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분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짠! 예수님입니다. 모두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약속해요.